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전형위원회. 무려 27년 만인 의과대 신입생 증원이 회의 1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비율 등 바뀐 전형 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오는 31일까지 공개합니다. 교육부는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돼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전형 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 중 11개 교가 아직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에는 시정 명령과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이 됐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천막을 치고 수업하라는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결국에는 복도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4년에서 6년 이상이 걸리는 대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의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조속한 결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장이나 전공과 과장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복귀 의사를 확인한 뒤 메일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 기간이 주말 이틀을 포함해 닷새뿐입니다. 병원에선 즉각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수백 명인 전공의를 5일 안에 어떻게 다 면담하겠냐며 전화, 문자도 안 받는데 면담은커녕 일정 잡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전공의가 면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체로 회의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석 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본인의 자신의 개인의 미래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열어가시고 의대 증원이 담긴 내년도 대입 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두 달째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 중인 서구 부산대학교 병원. 3개월간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이 병원 수술 건수와 병상 가동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자 수도 정상 운영 대비 6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부산대병원은 매일 3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양산병원을 포함한 누적 손실액은 580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의료의 버팀목인 대학병원이 휘청이는 사이 가장 불안한 건 바로 중증 환자들입니다. 왜 이래 장기적으로 이래 되는지 불안하죠. 어디가 전이 될지 모르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처방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신대병원이 9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동아대병원과 부산백병원 모두 하루 최대 2억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기 도입도 중단됐고 직원들에겐 무급 휴가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이런 것밖에 안 들었으면 최대한 학생들이 너도 괜찮아서 최대한 진료를 보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비의 30%를 병원에 먼저 지급해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당장 급한 건 그겠지만은 전공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 하면은 자금 이제 압박들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법원은 이번 주 중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할 방침이어서 대학병원의 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